정치권도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무엇보다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잇단 비극적 소식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의 주체를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분만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이 건강보험심평원에 전달되고 이 기록을 활용하여 심평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당장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보완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